나중에 문제 푸실 때 6번 있거든요. 6번 문제가 우선 1번은 뭐 치과 의원이란 말이 나오고 뒤에 목욕장이나 많이 나오는데 치과 의원과 목욕장이 같은 걸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욕장이라 되어 있는 것을 치과 의원으로 바꿔 놓으시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리고 5번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4번, 5번 둘 다 틀린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 그냥 5번을 있다라고 하시면 좀 가장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러면 틀린 게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개발법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문제 푸시는 게 아주 까다로우실 겁니다. 근데 얘를 잘 하실 수 있다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아마 10문제까지는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개발법을 함께 해나갑니다. 여기에 도시개발법은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잘 정리하시면 6문제 중에 한 5문제는 쉽게 맞추십니다. 그래서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잘 정리되었을 때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체계도와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1절에서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잠깐 살펴보시면 첫 번째 박스 표 속에 손가락 하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한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부터 지구 단위 계획구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단서에 관한 사항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도시지역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단서는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허가받고 해야 될 것이 기업부터 시효까지 쭉 있는데 얘는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와 유사합니다. 다만 기업에 건축물 건축 뒤에 대수선 용도 변경이 추가되고 그리고 시옷에 중목의 벌채 식재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개발구역에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허용행위로서 좀 만만한 것이 기업 응급조치란 말 이미 본 적 있고 디귿 경작위한 토지형질변경 국토계획법에서 한번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비어보시게 되면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란 말이 있는데 가로 속에 경작지를 동그라미 놓습니다. 경작지 안에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경작지에 임시식재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에 기득권 보호라는 말 찾으셨죠. 30일 이내 신고한 후 일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잠깐만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었고 4번이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효과와 관련되어 1번 용도지역, 2번 용도구역, 그리고 5번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6번은 시험에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입지기 최소구역 이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에 이미 확보된 권리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냥 공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결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3월 이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게 됩니다. 반면에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개발구역,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이때는 기득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득권 보호가 국토계획법에서는 3개월이고 또는 아예 신고하지 않고 그냥 공사할 수 있는 반면 도시개발법과 정비사업을 위한 개발구역,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되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뭐하고? 30일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을 비교하게 되면 특별법이 되는 것은 국토계획법이겠습니까? 도시개발법이겠습니까? 예, 대표로 답하신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 국토계획법은 모든 내용에 대해 다루는 반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에 도시개발사업만 국한해서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특정하게 된다면 그 도시개발법이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다. 지금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분하고 계시죠?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에서는 그냥 원래 계속 할 수 있는데 유별난 시가조정구역과 수상보호구역은 3개월 그리고 유별난 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이미 내가 살 집을 만들고 있는 자는 뭐하고? 30일.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과 관계없이 그냥 공사 계속하던 것과 그리고 30일 내 신고와 공사 계속할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 규제가 강화된 것입니까? 30일이. 예, 그냥 외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토계획법에서는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그냥 공사 계속할 수 있는데 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때는 30일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개발목적이다, 비개발목적이다. 개발목적의 장소입니다. 반면에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이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개발하는 겁니까? 개발 못하는 곳입니까? 개발 못하는, 예. 한주 건너뛴 효과가 컸습니다. 개발 못하는 곳입니다. 개발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가 공사 계속하고자 한다면 좀 더 세게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만 비교해 주십니다. 예. 하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보호와 관련되어서는 30일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사셨죠.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란 말을 찾았는데 얘는 별표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가능한 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로속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조합은 제외, 얘를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조합 제외, 얘를 추정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 제한 상대방과 관련되어 기억 보시게 되면 지방공사장과 민간사업시행자 등은 시군구청장에게 지정 제한하게 되는데 니언번 찾았습니다. 정부기관장이나 공공기관장이나 정부출연기관장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정원사업부터 국가계획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는데 만약 30만이라는 요건과 국가계획이란 말이 빠지게 되면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요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을 말하고 제안은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할 땐 제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 속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는 건 당연합니다. 조합도 제외된다라는 것을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의 뜻과 관련되어 양가로 2번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말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에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지부터 조성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단지 조성사업하거나 시가지 조성하는 것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찾으셨죠? 옆에 페이지입니다. 공청이라는 말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손가락 밑에 손가락 또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점... 죄송합니다. 첫 번째 줄 보십니다.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그래서 100만 동그라미 놓고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 보시게 되면 추천한 곳에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한 줄 밑에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국가계획 추천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의제로서 앞서 보셨던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도시지역 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쥐락지구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거기까지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별표 하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총 5가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5번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찾으셨죠? 도시지역의 경우는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만, 공업지역의 경우는 30만, 도시지역 밖,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3만 제곱미터이고 30만 제곱미터.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면적은 만 제곱미터와 3만 제곱미터, 30만 세 가지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겁니다. 만, 3만, 30만 세 가지 형태 있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 지구로 분할하거나 분할 동그라미 놓습니다. 결합하여 결합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구역의 지정 특례라는 것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에 한 줄 밑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개발 동그라미 놓습니다.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가로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개발계획 수립 시기와 관련되어 양가로 1번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추천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9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정한 후 추천했습니다.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라고 보시는데 박스 속에 앞에다가 급등이라고만 하나 적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토지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곳이라면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보시게면 공모란 말 찾으셨죠. 공모 추천 오시는데 우리 세종시가 공모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것이 공모란 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보시게 되면 개발계획 수립 시에 토지 소유자 동의 찾으셨는데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양가 1번입니다. 지정권자는 한지 방식에 환지 방식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된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토지 면적부터 2분의 1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예분이 개발사업은 수용방식 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시행자가 결정하겠습니까? 개발계획 수립 시에 결정되겠습니까? 개발계획 수립 시에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또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개발계획에 반영된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두 줄 밑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로 해놓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한 줄 밑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에는 딱 두 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만 특혜 인정하고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에게는 특혜를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형지 공급과 관련된 매각 제한에 관한 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특혜 인정하고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의 경우는 매각 제한이 계속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시행자가 누구일 때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하나 적어 놓습니다. 원형지. 딱 두 가지의 경우에만, 두 가지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특혜 받고 민간과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의 경우는 동의받고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에게만 인정하는 특혜,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에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그리고 행정청일 때만 원형지 매각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공법 전반에 걸쳐 행정청만 인정하는 특혜가 딱 두 개입니다. 그게 개발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번 개발계획 내용과 관련되어 우리 단서 잠깐 보시게 되면 13호부터 16호까지 이르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13, 14 묶어놓으시고 옆에 페이지 15, 16 묶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과 14,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등등의 권리가 있는 때 세부 목록 그리고 15, 임대대 건설 계획 등의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그리고 16 순환 개발 등의 단계적 사업 추진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묶어 박수하면 임순이란 말로 나중에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박수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임순이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땡땡이 잘 치는 사람도 있고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한 줄 밑에 복합기능
좋아. 그래서 복합기능 갖추도록 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절 도시개발구역 해제 간주 규정을 보시는데 우선 2번을 먼저 보십니다. 2번 앞에다가는 공사 완료 시에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입니다. 반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1, 2는 개발사업이 미완성 시에 해제되게 되는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완성만 먼저 보십니다. 완성 잠깐 살펴보시면 도시개발사업이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위에다가 수용이라고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가로속에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이란 말 찾으셨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는 공사 완료되었을 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이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제5절 시행자 변경 사유라는 말 찾으셨죠? 제5절 시행자 변경 사유 찾으셨습니다. 박속의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지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지부터 1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1년 동그라미 실시계획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 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동그라미 놓으시고 착수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면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리고 4번 시행자의 부도 파산이란 말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행자 변경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1, 실, 이착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인데 1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았거나 실시계 인가 받고 2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았다면 시행자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부도 파산한 경우에도 도시개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해서 시행자를 교체하게 되는데 계속 익숙하게 해주시는 것이 일실이착입니다. 일실이착이란 말을 자주 기억해 놓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이게 나오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공공사업시행자 찾으셨죠? 공공사업시행자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각종 개발사업 하게 되면 그 개발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가끔 주택공사에 지은 아파트는 외벽에 LH자를 적어놓는데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께서는 주변 아파트 한지 모두가 내 아파트를 하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자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관철수가 관철수는 관철수농 관철수는 이름이면 참 좋은데 관철수농입니다. 관철수농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이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시성 가지신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제 친구가 있던데요. 제 친구도 관시이거든요. 아마 관우 후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철수야 놀자, 영희야 가자 그걸 보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관시성 가진 분 중에 성함이 철수란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한번 뒤져보면 관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철수는 관철수농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정부 투자 계약이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냥 재미로 관광공사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철도공사와 그리고 최근 개정된 것으로 철도시설공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철도공사가 둘로 쪼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같았으면 참 마음 편했는데 둘로 쪼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산시라고 하는 동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산처가 왜 안산시인지 아십니까? 사람 안 사는 동네여 가지고 안산시였습니다. 근데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쪽에 요즘은 참 많이 사람들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산시가 상록수 배경이 되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상록수 읽어본 적? 예, 없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97년도에 첫 대학 시간 강의 했을 때 그쪽 가서 강의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한양대 막 이전하고 나서 주변에 뭐 해안가를 메꿔가지고 완전 갯벌이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간 게 아니라 땅을 보러 다녔어야 되는데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 안산시가 바로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바로 옆에는 뭐 있습니까? 시하호. 아, 시하호가 안산이죠.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자기가 도시개발 사업하겠다고 개발한 곳이 안산시이거든요. 괜한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저 수자원공사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섯 곳 가장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 투자 기관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란 말 차셨죠. 얘들은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합니다. 그냥 한국철도공사라고 하면 신도시 만드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뭐만?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가까운 오송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 사업 하게 되면 그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도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역세권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LH공사건 관철수이건 한국농어촌공사이건 다 하는 겁니다. 다만 역세권과 관련된 개발 사업만 할 수 있는 특이한 곳은 어디?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시지만 꼭 한번 봐주십니다.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 말고 개발사업 한다고 하면 그때는 틀린 겁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 지정받을 수 없다. 그걸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는데 우리 바로 밑에 신탁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 민간 동원해 놓으시고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 신탁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여기 신탁은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셨죠. 위임, 위탁과 달리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고 개발사업하는 형태가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 신탁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민간만. 나중에는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손가락 표시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공공사업시행자이다. 대행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신탁할 수 있는 자는 민간 사업시행자만 신탁할 수 있고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 공공만. 나중에 하실 게 될 겁니다. 신탁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민간 사업시행자만. 대행은 누구 할 수 있다? 공공만. 예, 나중에 그걸 한 10번 정도 하시고 나면 잘 찍으십니다. 지금은 좀 난감하시지만 10번 정도 하시고 나면 잘 찍을 수 있습니다. 98페이지 찾으셨죠? 제6절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되어서는 별표 3개 주셔야 됩니다. 예, 제6절. 근데 이거 한 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한 장에서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하면 98페이지 찾으셨죠?
두 페이지 딱 한 장인데 좀 글씨는 작아 보이지만 여기에서 꼭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자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중에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라는 말 보시는데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추모습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여야 한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이 모여 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이라는 말 보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야만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과 도시개발구역 밖에 땅이 구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만 조합이 설립된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앞서 우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지정 제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하는 겁니까? 전에 하는 겁니까? 소수 의견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정 전에는 조합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기억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시시계획 작성 인가라는 말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시행자 작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입니까? 실시 계획 내용입니까? 실시 계획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것은 다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가시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데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아무 데서나 이루어진다? 장소가 정해져 있다.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는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각종 개발 사업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된 면적만 가지고도 인구 35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개발 면적만큼 또 중부권에 개발 사업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아마 세종신구가 60만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중부권의 개발 사업은 언제 끝난다고 합니까? 잘 모릅니다. 대신 저 중부권의 개발 사업은 현재 누가 부동산 중개업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주인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공산인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시게 된다면 충분히 한 20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아하는 표정은 없으십니다. 그러면 저 개발 사업은 어디에 이루어진다? 개발 구역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 장소가 결정되는 데까지를 우리는 1단계라 표현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 진행해 나가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누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받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직접 집을 지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데 남이 집 지으려고 하면 건축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허가 받아 공사하는 분들을 우리는 건축주라 표현합니다. 여기 시행자가 건축주의 의미를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고 하면 건축허가 대신 이 법에서는 뭐? 실시계 인가 받은 때에만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2단계에는 저 실시계 인가
내가 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 관한 내용들을 보시는 게 2단계 목적이 되게 됩니다. 저 실시계인가 봤을 때만 공사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모든 토지를 시행자가 전부 수용해서 사업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단계 단계에서는 수용이 이루어지고 나면 도시개발구역의 이해관계는 딱 한 명입니다. 시행자. 토지 소유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이 워낙 신속하게 빨리 진행해 나갈 겁니다. 제가 알기에도 중부권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이나 우리 뭐 이쪽 건설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죄다 수용 방식이거든요. 만약 수용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 구역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좀 신속하게 끝나게 되면 한 12년 정도 걸립니다. 대신 제가 20년 동안 사업 못하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끔 피자를 사 먹다 보면 이 피자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데 내가 잡은 피자 조각에 소세지 하나 들어가 있고 옆에 친구가 잡은 조각에는 소세지가 두 개 들어가 있으면 마음 편하겠습니까? 서로 싸우게 되겠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보상받는 토지와 관련되어 누가 좋은 땅인지 누가 나쁜 땅인지 그거 가지고 소송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된다면 환지 방식의 투자는 절대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저 환지 방식으로 사무실 뿌려나가게 되면 나는 편하죠. 조합장이면 20년 동안 월급 따박따박 나올 겁니다.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형태는 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서로 섞여서 개발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발 사업은 세 가지 방식, 수용, 환지, 혼용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혼용 방식에 대해서는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의 특징을 모두 파악하게 되면 쉽게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이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 받은 대로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라는 것을 받고 저 준공검사 이후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는 날까지는 도시개발사업 하는 기간이지만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영원히 개발사업한다? 공사 다 끝나면 해제해야 된다. 공사 다 끝나면 해제해야 됩니다. 그 도시개발구역은 영원히 개발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반면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청장에 인가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 저 환지 방식과 관련된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준공검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지 처분 하기 위한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이 환지 방식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도 연기군 당시에는 세종시 관할구역의 다양한 토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필지 농경지였을 겁니다. 이곳에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 농경지를 네모 반듯한 대지로 조성하게 되고 개발사업 완료된 땅을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형태를 환지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돈 많은 사람이라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겠습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겠습니까? 수용 방식으로? 예, 돈 많은 사람은 렌트카를 뽑으면 렌트카를 뽑으면서 매달 렌트비를 내겠습니까? 한 방에 차를 뽑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용 방식이 되는 수용 방식에 대한 그 땅 자기 땅이 되는 것이거든요. 반면 환지 방식이라고 하면 공사 다 끝날 때 토지 소유자에게 뭘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돈 많다고 하면 소형방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개발사업 다 끝나고 종전토지를 환지로 맞교환하는 환지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공사 끝날 때까지 토지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상받는 땅을 뭘 한다? 환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중에 일부 토지를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 차원에서 주는 환지주고 남는 땅을 환지하고 남는 땅이라 해서 보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환지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을 보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류지 중에 공사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매각 가능한 토지를 채비지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채비지는 도시화 사업과 관련된 막대한 개발 비용이 있거든요. 그 개발 비용을 대체하기 위한 매각 가능한 토지를 채비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류지에는 채비지도 포함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주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그러면 여기 3단계와 관련되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소형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모두 하게 되면 공사료 공고 다음날 땅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까? 분양해버리겠습니까? 분양하게 되면 저 3단계는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이 3단계 핵심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의 경우에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조성한 땅을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지급하고 또 남는 땅이 있으면 분양하겠죠. 그래서 공급하는 것이 3단계 목적이 되게 됩니다. 1단계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인 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2단계는 시행자가 뭐 받는 게 목적입니까? 신설계인가 받는 것. 3단계는 공사 끝나면 분양하는 것.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3단계 절차로 구성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는 정리해 나가시는데 저 목차를 책 내용을 미리 봤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책과 약간 순서가 다르더라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말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억나십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구역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구위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 그래서 통상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구역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 구역 지정과 동시에 미리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 어디를 상업적으로 어디를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 만드는 곳과 상가주택 만드는 곳 단독주택 만드는 곳을 각각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런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토지 가격이 급하게 오르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종처럼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설계를 공모전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 설계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먼저 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이것 남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 투자,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는 때 개발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예외 존재한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4번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그러면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이 개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과 법적 지위가 같습니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말 기억나시죠? 결정하면 개발 사업 하는 장소가 정해진 것이죠.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지만 이 개발 구역은 우리에게 구속력 발생한다. 구속력 전혀 없다. 구속력 발생합니다. 구속력이 있으니까 세종시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저 개발 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은 그 법적 지위가 광역 도시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은 집행 계획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의 개발 사업도 지금 세종시를 5대 생활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남북권 일부와 동북권 일부, 서북권 일부, 중북권 일부가 세종시의 개발사업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는 6개 생활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의 생활권마다 만들어지는 건물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다?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개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해 놓은 것이 도시개발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 계획과 도시개발 구역을 동시에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개발 계획 수립하는 자와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는 자를 달리 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하는 자도 누구이다? 지정권자이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는 자도 누구이다? 지정권자인데 우리 이거 다 하나 기억납니다. 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고 하면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누가 입안하면 누가 결정했습니까? 결정권자가 맞긴 맞는데 결정권자가 맞긴 맞지만 지구회사 또는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였고 이 개발법도 저 개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 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자도 누구이다? 지도회사 대도시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였던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회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제발 얘는 뭐다?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구역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회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이 항상 바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아주 쉬워집니다. 하라는 것만 하시면 작년에 한 5개는 나왔거든요. 하라는 것 하는데 다 이상을 찍으시고 나면 그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약속하신 게 끝에 없다는 말 나오면 틀렸고 그리고 공공이 토지 소유자 동의 생략하는데 오늘 두 개 보셨습니다. 공법 전반에 그렇죠. 국가 지방자산체만 특혜 인정하는 게 딱 몇 군데 원형지 두 개 시키는 것만 해놓으시면 잘 하시는데 그리고 신탁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민간만. 위탁과 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대행이란 말 기억나시면 누구만? 공공만. 그러시면 다 세상 끝. 예, 천천히 나중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만 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저 예외는 전국 2.
그리고 요청. 제한이야 말이라고 해야 되면 그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91페이지 찾으셨죠? 91페이지. 91페이지 보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드렸는 것 같습니다. 91페이지. 91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4번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찾으셨죠? 1번입니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리 세종시 만드는 게 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찾으셨죠? 4번 찾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간에 지정할자, 지정할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남 위례라고 하는 요즘 인기 많은 동네 있거든요. 그 하남 위례지구는 공공택지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만약 공공택지 외 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때만 분양가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붙어 있는 하남시의 경우는 대표적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도 미분양되는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 있거든요. 심지어 과천 쪽도 지금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남만큼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되다 보니 주변 시세 80% 아래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줄 서야 되겠습니까? 예, 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인기 좋은 곳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공택지에 만들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정한 조건을 갖추어서 청약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지금 이쪽 분양 가격이 한 7억이면 공급받자마자 바로 12억까지 올라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자제분을 3명, 미성년자인 자제분이 3명 계시다고 하면 난리 죽겠습니다. 3명.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3명 해가지고 5억 벌면 그 자제분들은 복덩어리 아니신가요? 하던 거에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남 위례지구는 일부가 서울 강동, 그리고 경기 하남, 대도시인 성남시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은 행정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데 개발 사업하게 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서로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양보하겠습니까? 성남시장이 양보하겠습니까? 경기도지사가 양보하겠습니까? 이 하남 유래지구 개발 사업에 서울에는 박, 그리고 성남에는 지금 도지사인 이, 그리고 하남시에는 과거 경기도지사인 남이 계셨거든요. 두 분은 서로 경쟁자이시고 얘는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양보하면서 옆에 사람이 지정권자 되도록 인정해주는 사람은 있다 없다. 그렇게 협의가 불성립되게 되면 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개발 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추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공법 전반에 걸쳐 국가계획 나오면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 권청입니다. 국가계획은 항상 누가 나온다? 국토교통장관. 그런데 천재지변이라는 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결되는 것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 항구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말고, 예 말고 천재지변과 장관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이렇게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는데 그 정비 사업하는 장소가 정비 구역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정비 사업할 필요가 있다면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 구역 지정할 수 있다. 틀립니다. 천재지변과 장관 매칭되는 것은 딱 하나 어디에만? 도시개발법에만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있었는데 그 3단계 절차 중에 천재지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역 지정할 때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 이 말 하나 기억납니까? 시행자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1실 2착. 뭔지 모르지만 1실 2착입니다.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2년 내에 예, 착수하지 아니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개발 사업할 때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드립니다. 왜? 천재지변은 딱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예.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걸 열 번 함께 하시면 그때는 어느덧 세뇌 당하셔가지고 잘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잘 찍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하나 기억하실 것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천국2입니다. 아 그냥 천국이라고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전에 알바천국이라고 하는 광고 본 적 있습니까? 그 알바천국이라 생각하시면서 천국이 천재지변 국가도시개발사업 할 때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것으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천국이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되셨으면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요청 제안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하십니다.